우상이 된다 그래서 근데 구설도 있네. 아 구설 있다고요? 약간의 구설은 들어오는데 자기 본의 아니게 나무로 인해서의 구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 뭐 3, 4월만 조심을 하면 괜찮다라고 들었었는데 28인가 봐요. 28? 네. 안녕하세요. 오정훈입니다. 뭘 갑자기 다이렉트로 이래? 아, 앞에 핸드폰 있잖아요, 대표님. 핸드폰 한 번만 여세요. 그 검색창에 초록색 검색창에 검색 하나 하세요. 미스터 트롯 2 박지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케이. 얼굴 보셨으면은 핸드폰 다시 내려놓으세요. 개면 좀 문서 한 번만 봐주세요. 잠깐 얼굴 보고? 네. 미스터 트롯이라면 미스터 트롯 투죠 이제. 그치. 선생님도 어차피 이제 뭐 생년월일보다는 사람들 딱 보고 상담하시잖아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기운을 보고 네. 뭐 전반적인 걸 봤는데 요즘에 뭐 나는 TV하고는 완전 다음을 싸서 잘 모르겠는데 집에도 잘 안 계시잖아요. 다시 돌려봐야 되겠다. 아. 봐야 되는데 우상이 된다 그래서 근데 구설도 있네. 아 구설 있다고요? 약간의 구설은 들어오는데 자기 본의 아니게 나무로 인해서의 구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 뭐 3, 4월만 조심을 하면 괜찮다라고 들었었는데 28인가 봐요. 28? 네. 많이 힘들었다라고는 들어지지만은 천상 딴따라다. 그냥 얼굴을 보면 설레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럴 정도로 너무 이쁘네. 개인적인 사심이 생길 만큼 운은 원래 27부터 운이 들어서 28, 29 이렇게 쭉 해서 향후 10년간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들어서고 곧 바로 신곡이 얘는 들어온다. 신곡도 있는데 신곡에 달아서 올해는 두 곡에서 세 곡 제가 내가 볼 때 세 곡까지 히트를 친다라고 들어오거든. 진짜? 그러면은 혹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을까? 왜냐면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경연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좀 경쟁이잖아요 지금. 지금 경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되겠는데? 아 진짜요? 응. 그 구설 때문에 지금 잠깐 그게 가라앉았는데 무언가 사람이 나타나려고 하면 구설은 항상 따르게 돼 있거든. 구설 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 근데 3, 4월에 먼저 구설을 쓰나미를 먼저 맞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올해 운이 대박이 들었지. 향후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연 씨는 10년간은 완전 승승장구다. 얘가 대표적으로 삼재인데 악삼재가 아니라 복삼재. 아, 얼굴 관상에서도 누울삼재인데도 복삼재. 그러니까 삼재라고 해서 다 죽을상을 치고 삼재라고 해서 뒤뒤에서 다 나쁜 게 아닐 거야. 근데 내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삼재 안에 흙으로 된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들 대박난다고 했어. 얘네 집에 가면 있을 거야. 흙의 기운이 많은 만큼 올해는 또 더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또 다른 내가 권위를 했는 게 너 바닷가에 가서 막걸리 한 병 뿌리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건데 그냥 그 술 뿌리는 것까진 하지 말고 바다를 보면서 소원 한번 빌고 오는 것 또한 우리 지연이한테 더 그 운기를 끌고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상님 전에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용왕을 한번 갔다 오는 걸 추천한다 지연아.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고 박지연 씨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태까지 네가 배우고 싶었던 거에서 다 발산을 못하고 나는 늦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태됐다. 떨어졌다. 나는 인생에서 좀 힘들다라고 20대를 너무 힘들게 지냈는데 되려 들어올 삼재에서 네가 잘 풀렸다고 보여져. 그래서 지금 누울 삼재는 네가 발복을 하는 거거든. 삼재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작년 수전이잖아. 작년 수전 연말에 인연도 제대로 들어올 거고 금전도 들어온다라고 내가 삼재들 띠 중에서 그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삼재 띠는 복삼재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성과가 있을 거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의 인연떡이 너무나 많으니까 화이팅을 하라고 하고 싶다. 용왕줄력에 할머니가 많이 빌었으니 너 또한 용왕 가서 한번 빌어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우리 지연이 만중생들한테 웃음을 주고 마음의 힐링을 주고 또 잘생겨서 눈에 즐거움을 주니까 나도 즐겁다. 화이팅하고 여기서도 좋은 기운 많이 보낼 테니까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줘. 화이팅! 이상은 오장군 엄마 같은 오장군 팬으로의 오장군이었습니다.